안녕하세요. 이박사 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 사장의 중국 출장 중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차를 수입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저에게 인터넷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3, 4개월 됐는데 초급부터 중국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대1로 하니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사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김 사장님이 중국에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라는 내용을 한국어로 적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그게 맞는 중국의 현장 중국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에 가시는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여행 가시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공항, 그 다음에 호텔에서, 택시에서 쓰는 중국어에 따면 오늘은 주로 중국 거래처 사람들과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나눈 대화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듣고 열심히 따라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벌써 7번째 식당에서.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혹은 음식점에서 다 되죠. 중국은 좀 달라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식당을 찬팅이에요. 찬팅. 식당에서 하면은 짜이 찬팅리 혹은 짜이 판관리 或者是 在饭店里, 참고로 饭店은 대만에서는 호텔입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식당에서 在食堂里 했죠. 자, 餐厅과 食堂은 다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餐厅은 음식점이고, 食堂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구내식당을 말해요. 우리 학교 대표적인 게 학교 구내식당 혹은 회사 구내식당, 어떤 큰 회사에 혹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음식점은 중국에서는 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당에 단어 쓰실 때는 餐厅과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중국 손님들과는 在 餐厅里 吃饭, 식당에서 밥 먹죠. 아, 在 食堂 하면은 구내 식당이니까 저렴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 구내 식당에서 손님들하고 밥을 안 먹죠. 아무튼 중국어는 차이가 있다. 음식점은 餐厅, 饭馆, 북경어 饭馆 혹은 饭店이라는 데 비해서 구내식당은 食堂이라 그런다. 한국어는 그런 구분 없죠. 자, 그거 차이 아시고 31번째. 자, 이제 중국 사람들과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럴 때 같이 식사를 갑시다. 중국 사람은 我们보다는 咱们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咱们一起去吃饭吧. 여기서 취는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발음을 약하게 합니다. 핵심이 吃饭이죠. 뭐뭐 합시다 하면은 바 씁니다. 권유형 의기조사.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잔머는 我们보다 더욱 친근한 느낌을 준다. 흔히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우리 화자와 청자가 포함되는 우리입니다. 그때는 잔머이에요. 포함되지 않을 때는 워먼이고. 그래서 워먼 해도 되지만은 좀더 친숙한 느낌으로는 咱们一起去吃饭吧. 따라하세요. 咱们一起去吃饭吧.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咱们一起去吃饭吧. 咱们을 특히 대륙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데서는
짠물을 더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사람들 원만만 맛있었는데 북경 사람은 짠물을 훨씬 맛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갑시다. 用中国话怎么说呢? 咱们一起去吃饭吧。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가서 밥 먹자. 동작 발생 순서로 나야 한다. 연동문의 특징이죠. 一起去吃饭吧. 아시겠죠? 下面 모두 같이 먹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 저는 안 갈래요. 이렇게 약간 부하의식에서 갈 자리가 아닐 것 같은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조금 미안해서 사양할 때 아 그냥 우리 같이 먹읍시다 먹어요. 자 정말로 다자 있지 치마 이때 맞자 의문문이 아닙니다. 같이 먹어요. 많은 밥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오입니다. 느낌이에요. 자,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 그 대만에 있는, 가게 주인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有钱大家一起赚嘛. 돈 벌 거리가 있으면 같이 먹고 살아야죠. 같이 먹고 살아야죠. 할 때, 조가 마에 속합니다. 大家一起吃嘛. 그런 느낌이에요. 有钱大家一起赚嘛. 有钱大家一起赚嘛. 같이 먹고 살아야죠. 이 뜻입니다.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 말.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대만 국민들입니다. 북경에서는 초급답게도 들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有钱大家一起赚嘛. 돈 벌거리가 있으면 같이 벌어야죠. 뭐뭐 하죠. 아니, 같이 먹으러 가요. 大家一起吃嘛.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하고 좀 달라요. 다음에 직원이 하는 말이죠. 餐厅 服务员. 식당 종업원이 하는 말입니다. 딱 들어가면 어때요? 중국 아가씨들이 환영광临. 어서 오십시오. 환영광临. 왕님의 주신 것을 환영한다. 지식하면 그러고 우리말로는 어서 오십시오 하면은 사성 잘 보세요. 중국에서 일성은 높은 놈이다. 솔입니다. 솔. 도레미 미가 아니고 미 파솔. 높은 놈이에요. 환영 광림 이렇게 합니다. 환영 광림. 이 발음은 다 아시지만은 사성이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북경이나 상해에서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服务员 하면 됩니다. 服务员. 근데 대만에서는 服务员 하면 기분 나빠해요. 종업원 이렇게 안 부릅니다. 대만에서는 小姐 아가씨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가씨가 많이 폄하돼서 뭐 술집 아가씨로 변색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유명한 덕여군 있잖아요. 가수 아시아의 왕호 아시아의 여자 가왕 덕리 TV 보면 덕리진 샤오제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샤오제 40이든 50이든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대륙에서는 식당에서는 후엔 하시면 되고 대만 가시면은 샤오제 혹은 시엔성 그 샤오제가 미스란 말이고 시엔성이 미스터란 말 그죠? 발음은 안 좋아도 대만은 정통 중국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두 군데 다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은 환영 광림 환 할 때 올리십니다. 올리세요. 환영 광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성 발음할 때 우리는 어머니 하잖아요. 어머니 도레미입니다. 근데 중국의 어머니는 마마 높은 음이에요. 솔 1승입니다. 1승. 마마 마찬가지로 환인 광민 발음 주의하세요. 다음에
또 환영 광해 놓고 아가씨는 뭐래요 또? 산티 부인이 쇼 님지웨이 그러잖아요. 님지웨이. 그리고 또 북경어에서 좋은 게니 대신에 닌을 참 많이 씁니다. 닌닌닌 북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닌지웨이. 손님 몇 분이시죠? 닌지웨이 그럽니다. 몇 분이시죠? 몇 분이세요? 그러면 싼웨이. 세 분요. 저는 싼웨이보다는 싼거른 세 사람요. 이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분하는 게 좀 이상한데. 중국에서는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싼웨이 해야 됩니다. 닌지웨이, 싼웨이, 혹은 스웨이, 바웨이 해도 됩니다. 바그렌, 치그렌. 또 이야.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 아니 좀 필요한 표현 배웁니다. 우리 식당 가면 뭐예요? 창가로 주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창가로. 창가로 달라고 할때두 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请给我靠窗的靠窗的. 靠는 의지하다, 기대다. 窗户, 창문에 가까운, 창문에 의지한 자리. 窗户的 座位, 약자겠죠. 창문 쪽에 붙어 있는 자리로 주세요. 그러면은 请给我靠窗的 이렇게 하면 됩니다. 请给我靠窗的. 靠라는 표현이 좀 멋있어요. 혹은 창가 자리로 배정해 주세요. 자, 배정해 달라. 아, 여기서 중요한 동사 안파란다. 안파. 오른쪽 보세요. 안파. 안배하다. 배치하다. 마련하다. 안파. 동사 중요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안파 쳐서 쭉 예문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안파 시즌입니다. 시간을 안배하다. 우리말로 스케줄을 짜다. 이런 뜻입니다. 我帮你 안파 시즌. 제가 스케줄을 짜드리겠습니다. 你帮我 안파 시즌. 당신이 스케줄 좀 짜주세요. 그래서 창가 자리로 배정해 주세요. 이러면은 请帮我 안파. 여기서 중요한 표현. 뭐뭐 좀 해, 나를 도와서 뭐 해달라 할 때는 반드시 빵워입니다. 뭐뭐 해주실 때, 해주세요 할 때는 빵워. 동사 목적. 请帮我 안파. 배정해 주세요. 무엇을요? 靠窗的. 창가 자리로. 그래서 두 가지로 창가로 주세요 할 때는 첫 번째는 请给我靠窗的.请给我靠窗的. 혹은 请帮我安排靠窗的.请帮我安排靠窗的. 나를 도와서, 나를 대신해서 배치해달라. 36번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두 개다. 请给我靠窗的. 멋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혹은 请帮我安排靠窗的. 영중사 중국분이 好的稍等 그럽니다. 好的稍等. 알았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혹은 请 그럽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请. 그 다음에 이제 37번째는 김 사장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중국 식당 가서 메뉴판을 좀 보려고 하는데 메뉴판을 갖다 주세요. 메뉴판을 갖다 달라. 정말로 请把 차이단 나라이 칸이칸 바什么 무엇을 바 차이단 메뉴판을 가지고 오다 나라입니다. 옷이 똑같네요. 가지고 오다. 请把 차이단 나라이 메뉴판을 좀 갖다 주세요. 뭐 때문에요? 제가 让我看一看. 제가 좀 보려고요. 당연히 보려고 갖다 주는 거죠. 뒤에 거 看一看 빼고 请을 쓰는 게 좋습니다. 말할 때는 please니까 请 차이단 나라이 메뉴판 좀 주세요. 请把 차이단 나라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요까지만 해도 돼요. 메뉴판을 가져다 주십시오. 请把 차이단 나라이 혹은 请把 차이단 나라이 看一看.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저 이 집에 무슨 요리가 있는지 좀 보려고요. 자,
식당에서 쓰는 굉장히 실용적인 표현들이 일반 회화책에는 조금 형식적인 표현인데 여기는 정말 실용 가치가 높은 배운 만큼 써먹어주는 가성비가 높은 문장들이 많네요. 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말 하면 중국말 해보세요. 31번. 같이 식사를 갑시다. 인간이 좀 무서워나? 같이 식사를 갑시다. 咱们一起去吃饭吧。咱们一起去吃饭吧。 이렇게 하셨나요? 자, 초급이든 중급이든 무조건 따라하세요. 고급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32번. 모두 같이 먹어요. 아, 모두 같이 먹어요, 그냥. 응? 괜찮아요. 모두 같이 먹어요. 모두 같이 먹어요. 아니, 같이,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아니, 그냥 같이 먹읍시다. 부드러운 권유. 大家一起吃嘛。大家一起吃嘛。 여러분들이 어기조사. 제가 중국 볼 때, 저 친구가 중국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두 가지 봅니다. 바 용법을 잘 쓰느냐, 혹은 让我什么什么, 나로 하여금 뭐뭐 하려다, 让 용법. 그 다음에 보는 게 의기조사입니다. 문장 맨 끝에 바를 쓰느냐, 마를 쓰느냐, 또 라, 뭐, 라를 쓰느냐. 의기조사는 아주 자연, 그 무르익어야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판단 기준이 바 용법과 랑 용법,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붙는 의기조사, 바, 마 이런 표현을 보고 아, 제 친구 수준 대충 저 정도군요 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고 다시 합시다. 32번. 아, 모두 같이 먹어요. 大家一起吃嘛. 한번 이말 해보세요. 아주 정감 있습니다. 大家一起吃嘛. 직원이 말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발음 어떻게 해요? 환인, 광린. 환자와 광을 일성을 발음해야 됩니다. 높은 놈입니다. 일성은 높은 놈이다. 기억하시고. 환인, 광린. 그냥 환인, 광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환인, 광린. 몇 분이세요? 정말로. 닌지웨이. 닌지웨이. 물론, 님은인데, 앞에 닌 했잖아요. 당신은 지웨이. 단수와 복수와 같이 있네요. 몇 분이십니까? 정말로, 닌 지웨이. 우리 한국에서도 이말 선물시킨, 중성이 왔다. 중성이 왔다. 닌 지웨이. 제가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중국 사람 참 많이 띕니다. 막 귀에서 중국어 바박 들려요, 그냥. 서울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세 사람입니다. 세 명입니다. 산웨이. 산웨이. 혹은, 쌍거렌. 쌍거렌.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장 핵심적인 표현. 창가로 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요? 창가로 주세요. 请给我靠窗的。请给我靠窗的。 초왕할 때 발음 추왕, 초왕입니다. 창문할 때 창자가 아니에요. 靠窗的。 창가 쪽에 있는 位置, 조位, 자리. 혹은 창가 자리로 배정해 주세요 하면은 请帮我安排靠窗的。 帮我安排。 나 대신에 뭐뭐 좀 해주라. 靠窗的。 창가 자리로 배정해 주세요. 请帮我安排靠窗的。 요 동작 꼭 기억해서 써먹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딱 우리 앉은 모양,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请把菜单拿来看一看。请把菜单拿来看一看。 자, 반복해서 제 수업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下面. 38. 이 음식 혹은 이 요리를 좋아합니다. 자, 요런 건 있잖아요. 자, 중국 사람이 요리 시켜줬어요. 나 이제, 요리, 나 먹으면서 크다화. 자, 인사치레 말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치레 말, 정말로 크, 옆에 있죠? 크다화. 빈말, 혹은 사형의 말.
중국에서는 빈말을 잘해야 돼요. 빈말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누가 저 대신에 요리 시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곰바오 쯔딩이 나왔다. 곰바오 쯔딩 아시죠? 그 땅콩하고 닭고기 볶은 거 엄청 맛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좋아할 때도 이렇게 써도 되고, 남이 시켰는데 그 나왔을 때 我喜欢 这道菜. 자, 요리에 대한 양산은 따옵니다. 따. 아, 자, 하나 더 보내요, 제가. 중국 갈때제 친구가 양사를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 양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어는. 평상시에 쓰는 게한 400개입니다. 我喜欢这道菜. 그럽니다. 저이 요리 좋아해요. 그러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뭐 차에는 요리도 되고 음식도 되잖아요. 39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 좋습니다. 这道菜不错. 실제 먹고 나서 这道菜不错. 그러면 요리 시킨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중국 대화에서 핵심은 让人家高兴. 사람을 기쁘게 하라. 让人家高兴입니다. 사람을 비유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심리적으로 먼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지 협상이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이고, 这道菜不错. 혹은 생각이 안 나면 따오가 생각 안 나면 这个不错입니다. 아, 요거 괜찮네, 요거. 이 음식 좋습니다. 客套话란 말 기억하시고 인사치레말. 저는 바꿔서 부릅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客套话입니다. 만약 물건을 어떤 사람한테 선물했어요. 상대방이 谢谢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을 해야죠. 不客气.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不客气. 뭘요? 별 말씀을요. 와 같이 중국어는 客套话를 잘해야 된다. 인사치레말. 자, 38, 39번 전부 다 인사치레말입니다. 실제로 음식이 마음에 들을 때도 마음에 든다 할때이 동사가 시환입니다. 시환. 좋아한다. 다시 이 음식 좋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좋네요. 这道菜不错. 혹은 这个不错. 중국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그런 중국에서는 饭局 해서 밥 먹는 예술이 있습니다. 식탁의 예술. 그 부분을 식사 시간에 상대방을 휘어잡아야 된다. 유창한 중국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중국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가 없습니다. 일단 결과를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보고 인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투어후입니다. 투어후. 투어닌다후. 당신 덕분에. 투어 니더 부 이겁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의 복을 빌려서, 덕분에, 吃得 很好,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두 가지입니다. 투어 부, 吃得 很好, 吃 따라하세요. 투어 부, 吃得 很好, 혹은 투어 부, 吃得 很香, 투어 부, 吃得 很香. 이제 음식에서는 香 하면 향기롭다기보다는 음식이 맛있다는 뜻입니다. 치드 헌샹 하면은 먹은 결과 맛있었다, 맛있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치드 헌하오나 치드 헌샹이나 같은 뜻입니다. 에, 저거 好香, 이거 맛있네요. 한자하고 다르죠, 중국어는. 자,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인사말 해야 되겠죠. 식사하고 나서 인사시리말 꼭 하셔야 됩니다. 客套话 따라하세요. 푸어푸 치드 헌하오. 托福 吃得很好, 혹은 托福 吃得很香, 托福 吃得很香,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点菜, 요리를 시킬 때 요거 주시고 요거 주세요 할 때, 자, 달라고 할때 식당에서는 요거 달라고 할때 동사는 게이가 아니고 라입니다. 라이거 공바오 지딩 그럽니다. 제가 시킨 저 공바오 지딩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뭐 좋아해요? 위샹로스, 라이거 위샹로스, 라이거 마파도우프. 제 블로그에 가면은 이 박사가 추천하는 중국 요리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박사 중국어 블로그 중국 요리편, 중국의 음식 문화, 의식주 문화 그 코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라이거 요리 이름. 방금 라이거 공보지딩 라이거 마파도우프 그렇게 합니다. 자, 계산할 때, 인터넷 할 때, 요리 시킬 때 그 종업원 옆에 서 있죠. 그러면은 자, 면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라이거 저거 요거 주시고 라이를 쓴다는 거. 중국에서 라이는 대체 동사로서 폭넓게 쓰입니다. 깨 있어도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깨는 뭔가 공짜로 달라는 느낌이고 부드러운 중국어 라이가 있어요. 자, 라이와 뉴로맨 그립니다. 저 뉴로맨 한 그릇 주세요. 하올레 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라이완입니다. 그릇이죠. 한 그릇 뉴로맨 우육면. 저는 뭐 대만에 처음 갔을 때 뉴로맨 먹었는데 대만 유명한 용캉제라는 타이베이의 용캉제 뉴로맨이십니다. 제가 25년 만에 갔는데 그대로였대. 그 식당은 라이완 뉴로맨. 라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는 라이거 사마사마 라이완 뉴로맨 라이거 짜장면 라이완 우동면 우동 아시겠죠? 중국에서는 식당에서는 라이를 쓴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할게요. 자,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느낌에는 베이팡에서는 북쪽에서는 지혜짱이라고 하면 지혜짱 이게 장부를 결산하다 이때 워라입니다. 내가 이때 라인은 워를 강조해. 오늘 내가 계산한다. 워라이 지혜짱 그럽니다. 워라이 지혜짱 지혜짱. 그래서 남방에 가면은 워라이 말단. 이게 단은 단지 쪽지 영수증 쪽지를 내가 산다 이런 말에서 계산한답니다. 마이단이 훨씬 발음이 좋아요. 온라인 마이단 그럽니다. 진태 온라인 마이단 오늘 제가 살게요. 오늘 제가 계산합니다. 온라인 마이단. 중국 사람한테 밥 사는 거는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투자 개념으로 워까만 칭다 출발나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밥 사야 돼? 그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밥이 요리가 넘어가야지 위를 통해 넘어가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아주 실존적인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 이제 누가 산단 말 말고 저 멀리 있는 종업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계산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모 계산요 이럽니다. 워요 지장 워요 말단.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꼭 그런 게 아닌데 북경에서는 제장을 많이 쓰고 광저우나 남방에서는 말단을 많이 쓰더라. 대만에서는 거의 다 말단입니다. 자, 제가 계산할게요. 외우세요. 我来结账 혹은 我来买单 따라하세요. 我来买单. 제 수업은 강사가 얼굴이 안 보이지만 주로 따라하는 걸로 대체합니다. 저 계산요. 我要结账 我要买单 我要입니다. 나는 할 것이다. 하려고 한다. 我要结账 好的 请稍等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할 때 시엔진이 아니고 카드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부 다 QR코드 쓴다던데 카드 쓸 때는 오야오 쇼아카 쇼아가 뭐 끌다 카드를 끌다 카드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야오 쇼아카. 우리 이를 닦다 할 때 쇼아야 하잖아요. 그죠? 쇼아카 카드를 긁다.
수확합니다.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을 쭉 보면서 요거 주세요. 우리 이제 중국 이름이, 중국 요리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 중국 가시면은 그림도 다 있으니까 오야오 저거 메뉴판 보고 그림 보시고 오야오 저거 저 요거 주세요. 오야오 저거 我 라이 저거 하면 좀 라이는 앞에 오가 없어야 돼요. 라이 저거 라이가 저거 보다는 오야오 저거 요거 주세요. 이렇게 A 대신에 야오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수하고 넘어옵니다. 이 음식, 이 요리 좋아합니다. 워시환. 자, 제가 한국말 하면 중국말 하세요. 이 요리를,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중국말로. 워시환 저다오차이. 워시환 저다오차이. 혹은, 이 음식, 괜찮네요. 저다오차이, 부초. 저다오차이, 부초. 혹은, 저거, 부초. 반은 인사실에만, 반은 정말 괜찮은데.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꼭 인사를 해야 되겠죠? 토프 취得很好. 토프 취得很好. 혹은 토프 취得很香.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 남한테 얻어먹었을 때 꼭 이런 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뭐 주세요 하면 라이거 什么什么 라이거 마파도프 뉴로맨 한 그릇 주세요. 라이완 뉴로맨 그러시면은 요리가 아니고 우리 짜장면 같이 그릇 하나 요리에 담은 라이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我来结账 혹은 我来买单 여러분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我来买单 혹은 자 계산요 저기요 계산요 我要结账 따라하세요. 我要结账.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저 카드로 하겠습니다. 我要刷卡. 我要刷卡. 메뉴판 보면서 我要 이거 주세요. 我要这个. 초급 중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我要这个. 자, 오늘 식당에 대한 식당에서 필요한 말이 많네요. 그 문장들이. 자, 시험에 45번 그레처 사장님께 음식 선택하세요. 자, 그레처 사장을 그레처를 자 중국말 보세요. 크호르만 크호는 두 가지 하나는 고객 우리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많이 쓰는 크호입니다. 고객 혹은 크호가 그레처란 말도 돼요. 보통은 이제 크후는 고객인데 또 출장 중국어에서는 크후는 거래처도 됩니다. 거래처까지. 그러면 향 크후쇼 거래처 사장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음식을 시키세요. 니라이 딘차이바 딘차이 음식을 주문하다 음식을 시키다 我不知道怎么点菜 저 요리 시킬 줄 몰라요. 니라이 딘차이바 혹은 你帮我点菜吧. 자, 보통 요리 시키는 사람은 요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시키는 거죠. 你来点菜吧. 계산은 우리 한국 사람이 하더라도 요리는 당신이 시키세요. 어떤 권한을 주는 겁니다. 원래 点菜는 요리 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그 음식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시켜야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시키면 안 되죠. 아무튼 당신이 음식 주문하세요. 당신이 음식 선택하십시오 하면은 니라이 딘차이바. 우리 김 사장님은 당신이 음식 선택하세요. 음식을 선택하다 그랬는데 저는 니라이 딘차이바. 당신께서 라이는 앞에 있는 니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딘차이. 니가 시켜라. 딘차입니다. 뭐뭐 하세요 할 때는 니라이 딘차이바 바쩝니다. 니라이 딘차이바 오늘 요리 당신이 좀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46번 이 표현 웬만하면 잘 모르는데 음식 다 나왔습니까? 이 말
정말로 차이도 상치了吗? 차이도 상치了吗? 여기서 동사 다음에 뒤에 보세요. 치가 제자는 다 완비되다. 가지런 할 제자죠. 다 완비되다. 결과 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따오치了. 따오치了吗? 다 왔나요? 따오치입니다. 따오치了. 다 왔습니다. 동사 다음에 치는 다뭐 완성되다. 다 완비되다. 그래서 차이도 상치了吗? 여기서 상차이 하면은 상차이는 음식이 나오다는 뜻입니다. 상차이, 차이가 식탁에 올라오다. 이런 말에서 음식을 내다. 정말로 상차이입니다. 언제 음식 나와요? 你们到底什么时候开始上菜? 이럽니다. 언제 음식 나옵니까? 我等了半天，快饿死了。 그러면서 이제 요리가 쭉 식었는데 얼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좀 봤는데 차이도 상치了吗? 상완了 불러보는 상好了보다는 상치가 더 정확한 중국어다. 중국어도 결과보고 참 중요한데 무조건 외우세요. 음식 다 나왔습니까? 차이도 상치了吗? 차이도 상치了吗?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중국 거의 고급 중국어입니다. 예, 동사 다음에 치는 다 뭐뭐하다. 대표적인 게 到齐了吗?입니다. 다 오셨나요? 그러면 到齐了. 중국 수업 시간에. 자, 下面. 자, 맥주 잔 주세요. 请给我啤酒杯. 김 사장님은 우리 술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맥주 잔 주세요 하면은 请给我啤酒杯 하면 됩니다. 맥주 잔. 请给我啤酒杯. 따라하세요. 请给我啤酒杯. 青岛 啤酒, 청도 맥주. 저는 북경에서 燕京 啤酒, 영경 啤酒를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에 작은 잔 주세요. 혹은 백주, 바이주 있잖아요. 중국의 바이주 잔. 작은 잔다 바이주 잔이죠. 작은 잔 주세요 하면은 请给我小杯. 请给我小杯吧. 혹은 请给我白酒杯. 뭐, 请给我小杯 하면 충분합니다. 작은 잔 주세요. 우리 소주 먹을 때 小杯잖아요. 맥주 먹을 때는 啤酒杯이고. 그죠? 작은 잔 주세요 하면 请给我小杯 하면 됩니다. 자, 세 사람이 왔습니다. 맥주 잔세개 주세요. 请给我三个啤酒杯. 请给我三个啤酒杯. 세 개의 우리는 맥주잔 세 개인데 중국에서 하면 세 개의 맥주잔입니다. 수양명, 수사장사 명사. 请给我三个啤酒杯. 아시겠죠? 맥주잔 세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당 가면은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많이 쓰잖아요. 화장실 다 아시죠? 洗手间입니다. 洗手间, 손 씻는 곳. 처소란 단어인데 처소는 우리말로 변소입니다. 별로 우아하지 못한 단어예요. 외국 사람들은 洗手间在哪里? 혹은 위생이란 말이죠. 위생, 위생间 해도 됩니다. 위생칸. 네, 洗手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호텔 가거나 백화점 가거나 마트 가면 전부 다 앞에 洗手间 적어놨어요. 화장실 어디입니까? 洗手间在哪里? 그죠? 자,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45번. 자, 중국 그레처 사장님께 부탁하면서 당신이 음식 시켜주세요. 니 라이 덴차이 바. 당신께서 음식을 시켜달라. 니 라이 덴차이 바. 아시겠죠? 그럼 46번 꼭 외우세요. 음식 다 나왔습니까? 차이도 상치了吗? 차이도 올리세요. 차이도 상치了吗? 음식 다 나왔나요? 상차이. 음식을 내다. 맥주잔을 주세요. 47번. 맥주잔 좀 주세요. 请给我啤酒杯. 请给我啤酒杯. 작은 잔 주세요. 请给我小杯. 请给我小杯. 그 다음에
맥주잔 3개 주세요. 请给我三个啤酒杯。请给我三个啤酒杯。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洗手间在哪里?洗手间在哪里? 오늘은 주로 중국 음식점에서, 餐厅에서, 饭馆, 식당에서 쓰는 문장들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 문장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好,今天讲到这里,下课마칩니다. 大家辛苦了,수고했습니다.